얘들아, 너희는 우리 하늘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가 누구니? 차례차례 얘기해보자. 나는 내가 너무 더울 때 시켜주는 비가 제일 소중해. 비야, 너는? 나는 비가 그치고 나서 생기는 무지개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나한테는 예쁜 무지개가 참 소중한 친구야. 고마워, 빗방울아. 나는 눈이 제일 좋아. 추운 날 새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무지개야. 내 차례구나. 나한테는 구름이 제일 소중해. 구름이 없다면 비도 안 내리고 눈도 내릴 수가 없거든. 내가 생기려면 꼭 구름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내가 비와 눈을 만들 수 있지. 그런데 나 구름이 생기려면 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해가 땅에 있는 물을 뜨겁게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지 않으면 나는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한테는 해님이 제일 소중하지. 하하하, 뭐야, 결국 나한테 차례가 돌아왔네. 멋지다, 우리는 서로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친구들은 소중한 친구가 있어? 아니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이나 음식이 있어? 뭔지 궁금하다. 한번 얘기해 줄래?